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루리는 왕정해한테 총을 부탁한 뒤 잠시나마 육아를 즐깁니다. 이쁘디 이쁜 딸을 맨날 안고서 놀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 왕정해는 자체로 제작한 화약총을 갖다 줍니다. 얘네가 지금 자리 잡은 이 지타이허시는요, 석탄 채굴업이 위주입니다. 석탄굴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화약으로 된 총이 많은데 그 총들을 조금만 개조하면 살인에 쓸 수 있는 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총은 위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거리도 형편없는데 그래도 칼보다는 낫잖아요. 아우드라, 형 이제 총 있다. 우리 힘이 더 강해진 거다. 이거는 총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밑에 부하들 보고 나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스가 밑에 부하들과 같은 무게이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드디어 1991년 1월 29일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다가오자 돈이 바닥났던 그들은 지시로 출발합니다. 이날 그들은 제일 좋은 집들만 물색해봅니다. 드디어 밤 8시쯤이 되자 루리는 한 집을 찜합니다. 이 집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새 집이었습니다. 밖에서 집안을 살피니 이 집안은 다른 집들과 달리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기껏해야 그냥 전등인데 이 집안은 샹들리에 때문에 그 분위기부터가 남달랐죠.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대문을 안 잠근 거죠. 그들은 올라가서 보니 초인종도 있었대요. 띵동띵동. 이어 좀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고 누구 왔냐 뭐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거야? 저녁에 아버지가. 이 남자는 아마도 자기 와이프가 온 줄 알고 이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였죠. 이번에는 랜리 중이 나섭니다. 그는 이미 집안에 들어섰고 이때 뒤따라 들어오던 룰리는 그 집주인이 뒷모습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와, 이 남자는 키 188에 온몸이 그냥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근육이 있었죠. 160도 안 되는 그들한테는 그 집주인은 완전 헐크로 보였습니다. 룰리는 낮은 목소리로 런리중을 불렀습니다. 야, 런리중아, 철수, 철수! 그 소리는 런리중도 들었고 그 집주인도 들었습니다. 어이, 니네 뭐야? 집주인은 이미 집안에 있는 런리중이 멱살을 잡아 벽에 확 밀치고 도망 못 가게 잡아둡니다. 런리중은 이 빠득빠득 애쓰며 이 빼보려고 하지만 힘은 역부족이었죠. 집 잘못 찾아 들어왔어요. 아, 이 집이 아니네. 런리중은 쫄아서 더듬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뭐가 잘못 왔어? 니네 뭐야? 도둑이야? 강도야? 이때 허원칭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갑자기 달려들어 집주인이 목에 댑니다. 화약총을 빼들고 그래, 우리 강도다. 어쩔래? 어쩔 텐데. 어? 칼이 목에 들어오고 화약총까지 보자 집주인은 쫄았습니다. 그 쫀 모습을 보자 그들은 하... 이놈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덩치 보고 겁나 쫄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집주인을 위협하여 집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에이, 넌 뭐하는 놈이야? 저요? 저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너 공장에서 일하는 놈아가 몸은 왜 그러냐? 왜 그리 부어있어? 성격은 왜 그리 더러운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루린과 런리중은 집주인 물음을 무시하고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린이 뭘 찾아내는지 아세요? 바로 경찰복이었습니다. 이어 루린은 달려가서 화약총을 그 집주인 머리에 대고, 야, 내가 다시 한번 묻는다. 넌 뭐하는 놈이야? 경찰복까지 있는데 공장에서 일한다고? 사실 이 남자는 이름이 리시엔보라고 부르는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찰이 아니고 경찰들한테 무술을 배워주는 교관이었죠. 하지만 다 무엇 쓸모가 있겠나요? 이 총과 칼 앞에서. 경찰이라 이거지. 그럼 너 총 있냐? 없어요. 없어요. 총 갖고 다니는 그런 경찰은 아니에요. 루린과 런리중은 더욱 자세히 뒤져보는데 결국 침대 밑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약 11발을 찾아냅니다. 헐, 예전에 텐쉬는 이 권총 한 자루를 얻어보겠다고 사람 3명이나 죽이고 택시 안에서 이틀 동안 그 시체랑 함께 있으면서 개고생했잖아요. 근데도 뭐 권총 그림자도 못 구경했는데 이거 뭐 루린한테 자기 발로 찾아온 거죠.
루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애들처럼 그냥 침대 위에서 펑펑 뛰었다고 합니다. 이어 런리 중이 뭔 일 있나 들어와 보자 루리는 뻘쭘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가 진짜 권총을 처음 만져보니 이 사용법을 몰랐던 거죠. 이 멍청한 루리는 어떻게 쓰냐? 방법 좀 알려줘. 이 루리는 권총 보고 그냥 너무 기뻐서 살짝 돌았는지 아니면 원래 좀 모자라는지 권총과 탄약을 경찰한테 줬답니다. 어?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거 누르고 탄창을 뽑고 이 탄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탁 열고 착착. 이건 안전장치인데 이걸 올리고 쏘면 돼요. 한번 해봐요. 네? 이것도 뭔 바보죠? 아니 자기 손에 들어온 권총과 탄약을 다 조립해 놓고 빵빵 쏘면 끝이지 그걸 또 강도한테 다시 바쳐? 야 이런 막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탄약에 맞아도 죽을지 안 죽을지는 미지수고요. 근데 이 경찰들을 무술을 가르치는 교관이란 놈이 이렇게 귀죽어서 권총을 바꿔도 다시 바친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얘가 진짜 총을 쏴서 3명 다 죽여도 정당방위에 속할 거 아닙니까? 얘네가 총칼 들고 왔는데 내가 경찰이니까 빵빵 다 쏴서 죽였다. 이 멋진 그림이 아닙니까? 이걸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루리는 그 권총을 받아들고 싹싹 쓰다듬으며 그 잘 빠진 몸매에 지금 빠져있는데 띵동띵동 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야? 아마 내 마누라일 겁니다. 그의 마누라는 이름이 쭈리지에라고 부르는데 무도장 마니아였대요. 그 지시라는 작은 도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트가 없었고 무도장이 그 나이트 비슷하게 역할했죠. 맨날 무도장에서 춤만 추며 지냈던 그녀는 몸매가 그냥 아찔했답니다. 그들은 해벌레 해서 야 이거 웬일이냐? 오늘 그냥 좋은 일이 그냥 끊이질 않는구만. 야 가자. 경찰과 그 마누라 그리고 세 명은 한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셋은요 한 명은 칼을 들고 경찰을 감시하고 한 명은 담배를 피며 구경하고 그리고 큰형님 루린부터 먼저 옷을 벗고 강간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경찰 앞에서요. 경찰 남편 앞에서요. 이 키 188의 헐크 같은 몸매를 가진 이 경찰은 그것도 이 무술교관이란 이 놈아 시까지 두려워서 지금 지 마누라가 강간당하고 있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은 또 루린한테 있었으니 권총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잖아요. 참 할 말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 셋은 돌아가면서 그 여자를 융간했다고 합니다. 융간이 다 끝나고 이 루린과 런리중은 그 여자를 안고 잠자게 됩니다. 허원칭 혼자서 시카를 들고 좀 졸면서 경찰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아예 그 경찰을 묶어두지도 않고 그냥 뒀답니다. 완전 기죽어서 묶어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얘는 정말 고분고분하게 조용히 있었대요. 드디어 새벽 4시가 되자 루린과 런리중은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보험 하나 들어놔야겠지? 우리가 가면 신고할 수도 있잖아. 전기선으로 좀 묶어놔야겠어. 이해하지? 네네. 아 이해하다 말아요. 근데 저희 그 권총은 좀 제발 좀 갖고 가지 말아주세요. 저 그 권총이 없으면 옷 벗는 거 둘째치고 깜빵에 갈지도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널 이젠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루리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고 이어 루리는 시카를 그냥 경찰이 가슴에 확 꽂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이제부턴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해준다고. 루린이 그 더러운 웃음을 보고 경찰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어 루린은 시카를 허원칭한테 주었고 그 살기가 넘치던 허원칭은 연속 경찰이 가슴에 3번 찍어댑니다. 이어 처음 사람을 죽이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갖고 루린은 그 경찰이 목까지 따버렸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자는 너무도 놀라서 이 소리도 못 지르고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이어 루리는 전기줄로 뒤에서 그 여자의 목을 조여서 질식하여 죽게 합니다. 이어 수습해야겠죠.
그들은 여자 몸에 있던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뭐 금팔찌, 그리고 현금 4천 위엔 등을 챙겨갑니다. 역시 경찰들 돈 많습니다. 그러고는 이 침대 세트를 모두 빼서 목욕탕에 넣고 그 물을 가득 담고 가방을 다 챙기고 나갑니다. 이 일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나중에 범죄자들의 그 진술서에 나오는 거였기에 더는 파고들어 연구할 가치가 없게 되었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만약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다, 근데 복면을 안 했다? 이거는 100분의 90%는 돈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뭐 루린이 전에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뭐 살생을 피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이와 비슷한 안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라진 부부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너무도 독해서 인간이 악에 대한 편견을 아마 다시 쓰게 된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루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총입니다. 이 권총은 이 원래 사악한 악마한테 날개까지 달아준 셈이죠. 두 번째는 런리준과 허원칭이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전에 사람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같은 배를 탔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번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경찰을. 이제는 얘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천 위엔의 금붙이들이죠. 얘네가 지금껏 해왔던 가운데서 제일 큰 건이었죠. 맨날 달달하게 삽니다. 이제부터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벌었다고 생각하는 망명자들이니까 그냥 펑펑 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맨날 고급 술집과 창녀촌을 드나들며 왕정화를 또 불러서 함께 놉니다. 왕정화는 전에 루린이 총을 부탁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얘네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해준 거였는데 이게 웬걸? 이 강도짓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왕정하에는 얘네가 그냥 총으로 사람 위협해서 돈이나 좀 뺏는 줄 알았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한창 돈이 없어서 굶주렸던 왕정하에는 이어 루린한테 어떻게 자신도 가입하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전에 텐장을 잃고 아쉬웠던 루린은 당연 두 손 들어 환영하죠. 얘들아, 우리 신입이 들어왔는데 일 좀 배워주자. 연장 챙겨! 2월 9일 그들은 또 지시로 갑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지시 시민분들. 왕정아야, 형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그들은 작업 들어갈 집을 선택하고 루린이 나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자, 이제!